각자 알죠? 박하, 아니스, 혼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요. 과자 가게 주인이 라벨을 다 잘못 붙여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꺼내봐야 내용물을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소. 뭐 저런 영화가 다 있냐. 최소. 최소. 아, 이런 문제 진짜. 저 알 것 같아요. 어, 그래? 네. 타일러,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그냥 냄새를 맡고 그냥 그렇게 하면 냄새요? 아예 안 꺼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최소 0번. 아, 냄새 맡고 0번. 오, 가차 없네요. 자, 제가, 나머지 분들. 제가 해도 되나요? 맞죠? 랩몬스터. 한 번이요. 딱 한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모든 라벨이 잘못 붙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혼합이라는 걸 꺼내는데 만약에 박하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박하에는 혼합이 들어있겠죠. 아니. 박하라고 써진 게. 우리 잘 이해 못하니까 잘하고 있어. 이해하는 척 하지 말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했어. 네. 그 두 개를 하나를 꺼내보고 하나를 꺼내보고 두 개를 바꾸면 칠판을 봐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혼이 있으면 우선 그냥 여기 혼이 헷갈리니까 여기부터 열어보면 분명히 박이나 아가 들어있을 텐데 만약에 박하가 들어있으면 여기에는 박하가 안 들어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혼합을 봤을 때 박하가 들어있으면 아니스나 이제 혼합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스나 혼합이 남아있잖아요. 박에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아니스에 아니스가 안 들어있겠죠. 그렇지. 왜냐면 혼합이, 그러니까 모든 라벨이 잘못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혼합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에 아니스가 들어있겠죠. 아, 명쾌하네. 네. 아, 맞네. 오, 혼합이니까. 와. 한국 초등학교? 이게 초등학교 문제야? 대중이. 7 변사를 구하라고? 이기우 씨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우울증 걸렸어. 사람을 곤죽을 만들어 이렇게. 에? 초등학교 문제라고요? 네네. 그런 말이라도 좀 하세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이게 감성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수학이에요 이거? 나 풀었습니다. 너 풀었어? 랩몬 멋있다. 인정할게. 빨리 빨리. 초등학교 최근에 나왔어. 설명해 주세요. 설명. 답이 뭐야 그래서 한마디. 34요. 맞습니까? 오케이. 오~ 와~ 왜죠? 그게 칠판 가서 멋있게 풀어. 어... 아니 칠판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빨리. 14? 저 옆에 숫자가 그 이어지는 자연수를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플러스 3 플러스 4는 9.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은 26. 6 플러스 7은 13. 그래서 아. 7, 8, 9, 10. 다 더한다. 34.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명령하네. 자릿수, 그러니까 그 수구나 그 연속되는 수의 아. 숫자구나. 네, 그. 대기업 그룹의 사장이 죽기 직전 벽에 글을 남겼다. 쌍디그 뚜 미음 뜨뜨. 과연 범인은 누굴까? 1번 비서, 2번 친한 비빔밥 가게 사장, 3번 아들, 4번 친한 고깃집 주인, 5번 아내. 뭔 소리요? 이 막 뜨뜨뜨 무슨 말이야? 리듬은 잘 탈 것 같은데. 뭔 소리요? 아! 아! 정답을. 아! 어? 야, 랩몬 다 맞춰. 야, 이거 진짜 멋있어요, 얘. 그냥 male에다 FD를 붙이면 female이 되잖아요. 독특해요. 그러니까. 아! 누굽니까? 딱 여기서 풀어. 아, 풀어 말하면 돼요? 실판에서. 네, 말해요. 아, 2번 비빔밥 가게 사장이요. 친한 비빔밥 가게 사장. 풀어주세요, 아. 저 실판 나와서. 뜨뜨뜬 뭐 리듬 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뜨뜨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세로로 보면 비빔밥이죠. 네? 야 대단해. 오마이갓. 이걸 그래? 이렇게 90도로 야. 풀어서 보면. 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네. 비빔밥.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네. 비빔밥. 비빔밥 아, 맞죠? 야, 이렇게 보니까 비빔밥이야 이렇게 보니까 뜨뜨 과연 범인은 누굴까? 1번 비서, 2번 친한 비빔밥 가게 사장, 3번 아들, 4번 친한 고깃집 주인, 5번 아내. 나는
비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왜요? 통화 중 같아서 전화 받는 사람. 아 뚜뚜뚜. 네. 난 심지어 고깃집 주인인 줄 알았어. 왜? 뚜뚜뚜. 아 영구야 뭐야. 뚜뚜뚜뚜뚜. 나는 아내인 줄 알았어. 왜요? 뚜뚜뚜. 아니 뭐야. 그런 건 줄 알았어. 아 고깃집이라 아내. 아 정말 대단하다.